오래전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어느 집 좁은 처마 아래서 비를 그어보라. 파문. 당신이 걸어온 동그란 행복 안에서 당신은 늘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젖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당신과 늘 반대편 세상이 젖었을 것인데 권여공 시인의 파문이라는 시 일부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파 속에서 기어코 같은 주파수를 맞춰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모습을 빗방울이 만들어낸 파문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여기 한 과학자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공기 방울에 묻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재현 교수의 강연을 청해 듣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스스로를 경계 탐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경계를 탐험 중이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하고 인간 사회 그 경계를 탐험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학을 하니까 공학이라는 게 원래 그 인간의 욕망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달성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공학을 쭉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이 잘 합리적으로 될 때 그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경계탐험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공기 방울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방울, 동그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 고작 그 흔해 빠진 공기방울, 우리 아침마다 커피 포트 끓일 때 네. 물방울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스트로를 훅 불면 공기방울 만들어요. 그렇죠. 그걸 뭘 더 볼 게 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것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기방울만 연구하다가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공기방울하고 세상하고 좀 닮은 게 많구나. 오히려 어떨 때는 공기방울한테 배울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기방울과 만나볼까요?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기방울이 말하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요. 이 이후에 과연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하잘 것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공기방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맨체스터 유미스트라는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과학 기술 쪽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근데 그 대학이 요즘은 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었는데 큰 센터 하나가 나노 과학 센터가 있었어요. 나노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1미터를 10억 배 자른 거. 그것이 나노미터거든요. 1미터를 10억 배 잘랐다는 거예요. 10억 번 잘라가지고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나노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나노 과학의 그 연구 책임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스마트한 나노 입자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옆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보면 스파이크가 막 번쩍번쩍 빨간 게 나와 있고 그런 동그란 존재고요. 나노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탄소들을 갖다 막 엮어 가지고 C20 플로렌이라는 그런 동그란 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노 튜브라고 그래 가지고 탄소를 갖다 이렇게 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데요. 이 나노 과학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만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저렇게 동그라면서 그 표면이 저렇게 스파이크가 막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바이러스야말로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유기물질이지만 사실은 그 평상시에는 생명체 같이 먹거나 또는 뭐 배설을 하거나 이런 대사활동을 전혀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사람 몸에 싹 들어와서 세포 속에 들어오면 자기 RNA를 막 복제한 다음에 자기 그 동족들을 쫙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만 하고 대사를 하지 않는 반은 생물, 반은 무생물인 그런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죠. 코로나19하고 나노 존재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포도 나노 기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단한 단면입니다. 가운데 안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것은 RNA 단백질이고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컨테인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운데 이 동그란 컨테인 그 동그란 구는 8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12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나노기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것은 150나노미터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압력을 엄청 넣어야 돼요. 아니, 압력을 많이 넣으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압력이 많이 넣어야지 이 기포가 더 작아집니다. 근데 나노 사이즈로 코로나 바이러스만한 기포를 만들면 그 기포의 표면에 OH 라디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분자 중에서 그 OH끼를 띈 이온들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나노 기포는 저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는 인간을 갖다 이렇게 그 괴롭히는 나노 존재고요. 하나는 그러한 나노 존재와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노기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나노기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꿔서 해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한쪽은 뿌연 거 있죠. 저 뿌연 거는 기포 사이즈가 나노기포의 1000배. 마이크로 기포입니다. 옆에 거는 어떻습니까? 저 옆에 거는 나노 기포들이 있어요. 150 나노미터짜리가 1cc에 1억개씩 있는 그런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포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거품처럼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저 투명한 그 물이 저 안에 나노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 레이저를 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옆에 보면 옆에 있는 거 그냥 맹물이고요. 그 하나는 나노기포가 있는 건데요. 레이저를 쏘면은 하나는 빛이 나가는 그 길이 딱 보이죠. 다른 하나는 투명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이 레이저 빛을 나노기포가 부닥쳐가지고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저와 같이 그 투명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노기포가 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저기에 나노기포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비추면은 저 같은 산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노기포는요, 굉장히 그 강력한 그 기계를 써가지고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이고요. 자연계에서도 이런 기포를, 조그만 기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장풍새우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톨 슈림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이는 저 새우가 앞에 집게발이 굉장히 이상하죠. 한쪽 집게발은 굉장히 크고 하나는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아마 횟집 가면 쏘기라고 부르는 그런 것인데요. 저놈은 멘티스 슈림프라 그래가지고 사마귀 슈림프 뭐 이런 뜻이에요. 얘네 둘 다 아주 대단한 놈들입니다. 우선 그 멘티스 슈림프는 이 주먹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게 한번 딱 때리면은 개나 뭐 조개 껍질을 깰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깰 때 거기서 또 조그만 기포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새우는 아까 말씀드린 피스톨 슈림프는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집게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 고기나 이 먹잇감이 생기면은 이거를 제가 그 집게라고 생각하면은 집게를 딱 이렇게 벌려요. 벌리고 나서는 딱 조준을 한 다음에 딱 닫으면은 물이 제트로 쫙 나가는데 한 4cm 앞에 있는 물체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큰 물고기도 기절을 하고 그러면 가서 맛있게 먹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이 장풍새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남태평양 그 거기 산호초 그런 쪽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남태평양의 산호초가 굉장히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장풍새우들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슈림프가 이제 장풍을 쏠 때 그 안에 기포들이 조그만 게 생기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나노기포의 한 1000배 되는 마이크로기포들인데요. 그 마이크로기포에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갖다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소리가 이제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압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기포가 이렇게 막 부풀어요. 부풀었다가 음압으로 갈 때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확 줄어들 때 얘가 빛이 거기서 탁 나오는데요. 아주 피코세컨드 중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한 빛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 그 기포 안에 압력이 수만 기압, 그리고 온도도 수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아주 조그만 나노기포에 소리를 지르면 빛이 나온다. 이런 거 되게 재밌죠. 여러분, 소리로 빛을 낸다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이 아주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작은 새우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그랗고 작은 그 나노 존재고 그리고 작은 기포들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바이러스를 갖다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에 반응해서 빛을 내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일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봅시다.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그 기포를 보면서 네. 저희 사람하고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과 기포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볼 때는 기포하고 우리 인생, 기포하고 우리 개인을 갖다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자가격리라는 거를 갖다가 지난 2월 달에 정말
심각하게 겪었는데요. 자가격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기포로부터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라는 자기의 그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포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기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공기예요. 공기인데 내가 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밖은 다 뭐예요? 물이죠. 그럼 내가 기포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물들이 나를 없애지 못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기체가 끊임없이 이 물의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의 벽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땠냐면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기포를 보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없죠. 근데 기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이 과학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과학 이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똑같은 그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얘기는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모나드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확장했어요. 어떻게 확장했냐면은 사물, 물체 있잖아요. 우리 물체, 물질,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인간, 신에까지 이르는 신을 완전한 모나드라고 했어요. 모나드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완전한 자족한 존재예요. 어떤 것도 드나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밀폐된 방이라고 그래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려운 얘기들을 기포를 보면서 아, 기포가 바로 모나드 아니냐? 그죠? 물 속에 들어박혀 있는 기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 안에 그죠? 창도 없고 문도 없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완전히 자족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자기 격리의 시대, 앞으로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격리를, 자가 격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자가 격리의 기간을 행복하게, 자족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기포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기포로부터 배운 삶의 기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지금 거리두기 이런 시대에 스트레스 혹시 없으세요? 아, 사실 저는 사진 찍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가끔은 분출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그렇죠. 네. 분출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활동을 뭔가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 정리가 지금 엄청 깨끗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그 슬기로운 거리두기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이든 정말 자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노기포 만드는 게 무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포의 그 크기는 기포의 반경에 반비례해서 그 안에 압력이 높아요. 우리 압력 그러면은 표면에 이렇게 막 표면을 때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기포는 그 안에 압력이 높아요. 작은 기포가 큰 기포보다 압력이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마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내려가는 거죠. 기포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자가격리에서 승리합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람마다 다 이 그 마음의 사이즈가, 마음 그릇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30대에는 제가 마음이 적었어요. 저를 표현하면 미량아리랑 날 좀 보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제가 이렇게 해서
꼭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일들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큰 마음 품기가 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찍 그런 마음을 품으면 정말 굉장히 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포가 어떻습니까? 기포를 보면 헤엄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데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중력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는 떠오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주변보다 가벼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중력의 힘으로 깔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던져버릴 때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근데 꼭 해야 되는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그걸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진 동그란 기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위치라는 것이 제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그 행복의 그 높이까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에 가서 카카오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애가 둘이었는데 그 사이에 셋을 더 낳아가지고 다섯 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서울로 안 가고 지방으로. 그리고 애들을 하나도 낳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다섯을 낳고. 지금 이 형제의 가정을 저는 기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배출한 실제 기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자기의 내적 만족, 완전히 만족된, 자족된 모나드가 될 것인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포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지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어떤 사회고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대도시 있잖아요. 마천루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너무나 모여가지고 행복을 찾고 이러한 것을 저는 액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액체사회입니다. 액체사회에, 자, 액체에다 물, 잉크를 떨겼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잉크가 그냥 쫙 퍼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상하게 가운데로 쭉 내려가다가 또 중간 도시를 만들고 퍼졌다가 또 중간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여지까지 우리 액체 사회에서 경험한 겁니다. 서울로 가야, 그죠? 대도시에 가야 집값도 오르고 교육도 잘 받고 성공할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도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중심 사회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 두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 사회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기체 사회. 그죠? 기체는 어떻습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운동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죠. 이전에는 모여서 행복했다 그러면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행복한 이런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체 사회의 특징이 뭘까 한번 보시죠. 물 같은 경우에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끓다가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액체 사회는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었다가 기체 사회는 수증기죠. 그 중간 단계는 어떻습니까? 물이 바글바글 끓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기포사회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기체사회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시 액체사회로 돌아가면 다들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때로 다시 가고 싶죠. 다들 그죠? 익숙하고 그리고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되고 뭘 더 바꾸냐 다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포사회 이제 기체사회, 액체사회 말고 기포사회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방울은 기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들은 다 하나의 모나드, 그죠? 자족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다 변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겁니다. 사회를 만들었을 때 기포들끼리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기방울이 보여주는 여러 왕국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관에다가 물하고 공기를 섞어서 보내면 이런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기포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저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기포들이 있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기포들끼리 서로 부닥치기도 하지만 뭐 부셔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포사회라고 그러면요. 그 옆에 거는 보면 맨 위쪽에 이렇게 그 모자 같은 기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저거를 캡버블이라고 그래요. 캡버블. 저것만 해도 이미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기포들이 모여서 이제 떼거리를 이룬 거죠. 그 다음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저거 보면 대포알 같은 게 올라가죠. 저 대포알 같은 거는 슬럭버블이라고 그러고요. 대포알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만 기포들이 막 졸졸졸졸 쫓아 올라가죠. 저거는 중심사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막 지글지글한 건데 저거는 뭐냐면은 천터블란스라고 하죠. 아주 막 기포하고 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 그래서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가운데로는 공기가 지나가고 가운데로는요. 옆으로는 그러니까 벽을 타고 물이 스멀스멀 올라가요. 공기가 빠르니까 확 지나가요. 너 급하지? 빨리 가. 그 급행 노선 주고 벽으로 물들이 쫙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조건들, 이것들이 나타나는 조건이 다 다르겠죠. 그거를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가로축은 공기 양이에요. 공기를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세로축은 액체를 얼마나, 물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 구팅이는 물도 조금 넣고 공기도 조금 넣는 거예요. 저 구팅이는 물도 많이 넣고 공기도 많이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란 부분 거기 보면 뭐예요? 아까 기포가 올라가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갖다가 거리두기 사회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포알 같은 거 간 거 있죠? 그거를 기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냥 큰 집단을 만든 거예요. 뭉치기 사회.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제 그 뭉치기 사회가 있고요. 혼돈 사회는 좀 작지만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포는 가운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액체는 벽을 타고 오르는 거. 그거는 따로 놀기죠. 기포하고 액체하고 서로 따로 놀자. 이렇게 이제 사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면 액체 사회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뭉치기 사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뭉치기 사회에서 거리두기 사회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고 그냥 물에다가 기포를 둔 거예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포알 같은 게 올라갔죠. 다 모여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서 그 큰 집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보면 똑같은 양인데 이상하게 거리두기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거기다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칸을 쳤어요. 우리 저기 시골의 문 같이 칸을 치고 그 칸 사이를 다 뚫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오다 옆으로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개방은 되어 있으나 규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양이고 똑같이 신의 뜻에 따라서 똑같이 시간을 최소로 쓰면서 올라가는데 성장을 하는데 거리두기가 가능하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기포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서 그죠? 이 그냥 다 뭉쳐가지고
되던 이 사회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경제 부흥을 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잘하면서 세계에서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여기에서 차별화를 만들고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또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고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포사회에서 우리는 더 큰 어떤 종류의 찬스를 얻어야 되는 거죠. 기회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자, 물을 끓이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침마다 커피 끓이잖아요. 소리 들어보세요. 맛있는 소리죠. 그런데 이 물을 맨 처음에 찬물 넣고 끓일 때 어떤 소리가 나보세요? 아까랑 너무 소리가 다르죠? 네. 똑같은 마이크를 대고 했는데 아까 거는 아주 맛있는 보글거리는 소리인데 찬물에서 끓는 물은 무지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굉장히 그 소리도 빠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뜨거운 그 커피포트의 밑판, 거기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온도하고 물의 온도로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판이 기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기포가 만들어지다가 몸집이 커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력에 의해서 자기는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이 기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위쪽은 물이 차갑죠. 차가우니까 이제 난 뜨거워서 올라갔는데, 열받아서 올라갔는데 찬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처럼 만나는 순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잘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쪼그라들 때는 순식간이에요. 기포가, 그러니까 거품 붕괴죠.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게 탁 없어져요. 그러면 글로 물 밀듯이 물이 밀려들어오는 거죠. 아까 그냥 막 힘주어서 막았는데 이게 막 밀려들어오겠죠. 막 밀려들어오니까 그 압력 충격파가 생겨가지고 빡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요. 그러면 그게 사방으로 퍼지는데 바닥 있죠. 바닥이 제일 먼저 때리겠죠. 그러니까 바닥 치는 소리가 아까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설거지 하시다 보면 커피포트 바닥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은 뭐 망치로 친 것처럼 까끌까끌해요. 그게 다 뭐가 한 짓이냐면은 바로 기포가 죽으면서 질른 소리예요. 비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커피물 끓이고 뭐 김치찌개 끓이면서 보글보글 이거. 근데 그건 모두 기포가 사망하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포의 그 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경계 전문가잖아요. 경계 탐험가.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로봇이 된 것처럼 해서 그 기포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상상을 해봐요. 기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공기 들어가고 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하고 만나는 경계 있죠. 저기 물 입자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닥쳐요. 그럼 그 경계의 모습이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거기를 찾아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포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기포예요. 기체. 이쪽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포 안이 압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이 바깥쪽은 압력이 낮으니까 압력의 차이가 있죠. 압력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 전달되는 양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어떠냐. 그러면 이 면적은 매끈하냐, 쭈글쭈글하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구조라도 쭈글쭈글하면 면적이 엄청 늘어날 수 있어요. 주름이 지면. 그래서 이 기포와 액체 사이에 서로 교환하는 거. 문도 없고 창도 없지만 이 벽을 통해서 차고 들어오는 에너지와 힘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차이, 이것과 이거 차이하고 이 면적을 곱한 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이를 크게 하고 면적도 크면 무지 크게 교환이 되는, 임팩트를 주는 거고, 차이가 적어도 면적을 넓혀도 되는 거고, 차이가 큰데 면적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괴로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차이가 만들어내죠. 그죠?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 건 경계면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계면적을 넓힐 것인가? 여러분, 경계면적 넓히는 방법이 하나 프랙탈이라는 건데 이 옆에 그림 보면 어때요?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을 그 3등분해서 또 조그만 삼각형 만들고 그것마다 계속 그걸 반복해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의 이제 원이 돼요. 저게 계속하면 원이 되는데 그 원의 원주 길이가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쭈글쭈글 주름을 잡느냐. 주름 잡기. 그런 거고요. 옆에 있는 건 우리 그 저거잖아요. 큐브. 저게 원래 그냥 이렇게 큰 건데 저걸 9등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면적, 표면적만 따져보면은 3씩 잘랐으니까 3배로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럼 저걸 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개로 자르면, 깍두기를. 그러면 10배로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게 많이 씹어 먹으면, 많이 씹는다는 건 뭐냐면 그 깍두기를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잖아요. 그럼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씹으면 건강하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면적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에요. 만약에 먼저 넓히지 않아도 되면 우리가 입에 이빨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꿀떡 삼키면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포도 주름이 있으면서 그 주름을 통해서 면적을 넓히고 그 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환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하면 공감이죠. 공감의 면적. 이제 이 기포사회, 그 다음에 거리두기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름을 잡고 어떻게 우리의 공감의 면적을 넓힐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아까 기포죠. 캣버블입니다. 모자같이 떠서 올라가는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캣버블의 특징은 뭐냐면 위쪽은 매끈하죠. 그러나 아래쪽은 자글자글 주름이 잡히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실행을 갖다 다시 관조하고 그것을 갖다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영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얻어진 것을 그 주름을 통해서 공감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지방 어느 곳에서나 실천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모두 역동적인 지금과 다른 그런 넓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름으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체화된 대한민국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넓은 면적의 땅덩어리는 아니지만 공감의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코로나19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나라들과 다른 길을 걸었고 이제는 우리들의 방법이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위치로 이렇게 세계 무대에 등장한 때가 거의 없었죠. 자,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기포 연구자처럼 좀 더 허황된 큰 기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발명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나라를 발명해보자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 아직 발명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꼭 있어야 될 나라는 뭐냐? 바로 어머니의 나라, 박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것은 바로 그 대구에 그 위험천만한 곳에 그 그냥 그 붕대를 매면서 막 달려간 그 우리 의료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천. 그죠? 그 키워주고 보듬어 안고 그죠? 끝까지 지켜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의 정서, 우리만에 있는 우리의 DNA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의 그 또 다른 기포를 꿈꾸는 것이죠. 박해의 나라를 발명하자. 이런 꿈을 꾸면서 저는 이 큰 하나의 거품으로서 오늘 거품 연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갈등을 다 담아내고 그 다음에 품어내고 또 사랑으로 퍼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기방울로 전 세계를 덮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기포 사회가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뭐 자가 격리 아닌 격리, 네. 그리고 거리두기 계속 지금도 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최도연, 최용준 어린이의 질문입니다. 온 바이러스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이들도 요즘 코로나19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나쁜 바이러스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큰일이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그 바이러스를 확진하신 분 또는 이제 감염원을 네네. 가진 분이 기침을 하면은 한 2m까지 한 3,000개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2m를 가지고 기포를 생각해 보세요. 2m에 이 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만약에 그 3,000개가 그냥 이렇게 멀리 안 퍼지고 여기 쭉 퍼진다 그러면 아마 2m 바깥쪽에는 숫자가 적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생각을 점점 좁혀가지고 대포처럼 이 사람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한테. 네. 그러면 그 퍼져나가는 게 한 15도 정도 되면은 2m 저쪽에 이렇게 면적이 생길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이만한 면적으로 3,000개가 왔다 그러면 그래도 내 마스크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날아가는 거고 요 놈이 이제 마스크가 이걸 막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여기에 닿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걸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그런 실험도 막 해고 그래가지고 2m 정도면 그 숫자가 굉장히 작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얼핏 막 계산을 해봤는데 네. 아주 그냥 직격
반으로 2m에서 쏘면은 한그 비말이 한 70개 정도 올수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적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적죠. 예.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게 날아오면서 이게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 실제로 내 마스크에 올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3,000개라는 거는 막 기침을 대단히 했을 때의 경우고 대부분 말하거나 그러면 적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 비말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여기 떨어진 거에 이렇게 손 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럴 수가 없네요. 네. 손을 잘잘 씻어야 될것 씻어야겠네요. 같아요. 손잘 씻고 마스크 네. 잘 아, 교수님, 씻고. 기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할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는 이제 딱 한마디를 얘기하려면 좀 그렇고 두 마디를 아, 두 마디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차이와 면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거를 기포로부터 배워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름잡기로, 아무리 내가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죠? 그 나의 공감의 면적을 넓히는 거. 이두 개를 기포로부터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와 면적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마트 계산대 앞.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만 편한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배려하는 길인데요. 사무엘 스마일스의 인격론에서는 이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영웅적인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용기다. 솔직할 용기, 유혹에 저항할 용기, 사실을 말할 용기,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용기. 다른 사람의 부에 부도덕하게 의존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 내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다. 작은 일에도 용기 낼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